네, 바디를 깨끗이 청소를 해온 상태고 세척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저 빨간 넋돌이 보이시죠? 지금 빨간 녹이 있고 토너 심지어 토너 안쪽에도 보시면 녹들이에요. 여기 토너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빨간 녹들이 들어있죠? 네, 위험해요. 금방 부식되면 악취가 삭을 수도 있으니까 이 녹을 제거를 하고 이게 초음파 세척기로 해도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고 말더라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녹들이 엄청나죠? 이 녹을 제거하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녹을 이쪽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녹들이 들어가 있죠. 네. 모든 키들이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안쪽에도 있고요. 이쪽 안쪽에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터널에 있는 녹두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쪽을 작업을 했어요. 조금씩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 빨갛게 있던 놀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 녹 제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벗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녹을 그리고 녹을 벗겨내면 다가 아니라 또 벗겨내면 또 어느 순간 또 녹이 들게 돼 있어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작업 후에 또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녹이 들어있는 걸 점점 벗겨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조금씩 작업을 다시 해볼게요. 이 녹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안 해주면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제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닦아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보시면 다 녹이 슬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네, 이 녹가루가 이제 저희 몸속으로 들어왔죠, 연주 중에. 이런 식으로 녹두를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신중히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살짝만 갈아냈는데도 수평이 맞았죠? 수평을 맞추기 전에는 이 터널에 레벨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살짝살짝 손보니까 살짝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레벨링이 확실히 맞았죠. 작업을 해두고 조동 볼게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톤을 레벨링을 먼저 맞췄는데 좀 새네요.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돼요. 네, 완벽합니다. 조금만 더. 네, 좋네요. 살짝 톱니바퀴처럼 빛이 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플랫하네요. 수평이 맞아졌어요. 네, 누르는 거 없이 살짝 둬도 지금 보시면 그 빛이 안 새고 있죠? 안쪽에도, 위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영원하네요. 네. 이쪽 부분이 좀 살짝 새고 있죠. 뒤에도 좀 약간 새네요.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도 살짝 새고 있어요. 이쪽이 세게 누르면 괜찮은데 사이드에도 미세하게 새고 있네요. 아,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를 그것도 볼까요? 네, 보인다. 여기 살짝 보이죠? 네, 저기 여기 여기 놔두면 미세하게 조금씩 새고 있어요. 저기는 이쪽이 살짝 네 그렇죠 하고 여기 뒤쪽에 만큼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쪽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기 사이드가 많이 내려앉았다는 소리인데 어느 정도 고정을 다시 하고 다시 가공을 하고 네, 사라졌네요. 자, 볼게요. 뒤쪽에 전혀 없죠? 위쪽에도 사이드 네,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제 완벽하게 된 것 같네요. 토너를 간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동그란 홀이 있으면 이거를 깎아서 살짝 내렸는데도 넓어진단 말이에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다시 가공을 해야 돼요. 보시면 또 미세하게 약간 샤프예요. 되게 날카로워요. 이쪽은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너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하네요. 절대 푸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돼요. 금방 날아가거든요, 톤홀이. 톤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톤홀은 갈 수는 있는데 복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톤홀 작업은 정말 신중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톤홀을 건드리는 과정은 정말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 수평이 안 맞아. 이거 수평이 안 맞네? 갈아버려야지 해서 갈면 나중에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정말 기술적인 거를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없이 신중히 했죠. 이 악기 마크 6 10만 번 되는데 또 한두 푼도 아니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수없이 많은 연습을 물론 했었죠. 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너를 무작정 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작정 갈면 안 돼요. 수평이 안 맞네. 가면 안 돼. 갈면 갈아버리면 끝납니다, 진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기술적인 좀 약간 테크니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일단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 작업을 안 하고 무작정 갈면 안 됩니다. 네, 무작정 갈면 정말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놔가지고 진짜 몇 바퀴만 돌리면 다 맞거든요. 네, 아무튼 토너를 이제 가공을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인 토너를 살짝 갈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토너들이 넓어져요. 이 공간이.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 패드가 올라갔을 때 뭐 이만큼 자리가 잡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패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찍어 볼게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자리 잡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넓어져요. 이게 엄청 넓게 되면요, 나중에 이물질이나 침이나 뭐 습기 이런 게 생기기도 보면 그쪽 부분이 삭아요. 들어간 쭉 들어간 부분이 많이 삭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침이 들어가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러다 보면 뭐 찢어지는 현상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악기가 나왔을 때처럼 그 이 토널도 한번 갈아서 조금 레벨링을 맞췄더라면 마지막 가공 작업, 지금 여기 되게 날카롭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건들면 많이, 예를 들어 많이 레벨, 저는 지금 그렇게는 하진 않았는데 레벨링을 그냥 무작정 확 이빨이 갈아서 내려버렸다면 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날카로운 것들이 나와요. 이 쇠들이.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네, 터널 이제 마무리 작업이죠. 그걸 하고 있어요. 한번 살짝 해볼게요. 볼게요. 네, 아직 할 게 더 많이 남았지만 대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토널을 그 지금 안쪽에 있는데 바깥쪽도 살짝 하면서 같이, 지금도 말이 없었죠. 엄청 긴장하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토널 레벨링 작업. 지금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 자 이렇게 가공을 한 상태죠. 그러면 처음에 두꺼웠었던 레벨링으로 인한 두꺼워졌었던 이 토널 이 간격들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작업하면서 토널을 건들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다시 갈아야 돼요. 그럼 난리 나죠. 저는 정확하게 치수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마무리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샌드페이퍼로 거친 부분을
다른 작업도 나중에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토널 가공 후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녹들, 빨간 녹들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네, 많이 없어졌죠. 먼저 터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녹을 먼저 제거했었고요. 이제 안쪽은 터널 가공 후에 청소를 같이 하면서 제거된 모습입니다. 그 안쪽에 빨간 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옮겨가요. 뭐 이쪽 안쪽이나 벨 쪽으로 해서 타고 옮겨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몸에도 안 좋고 네 건강에도 안 좋죠. 그 녹가루가 날리면 마기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